근데 그거 성이 돼서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. 세상에서 제일 없어 보여. 난 그거 진짜 너무 친구하기 싫어 진짜로. 만추범이 왜 있는데 지키라고 있는 건데? 아니 근데 내가 들은 빡대가리 롤리 3대장이 그거예요. 첫 번째, 제가 길에 담에 피는 것이 자유인데요? 저 이거 돈 내고 피는 건데요? 뭐 보태주신 거 있나요? 첫 번째 개소리. 두 번째 개소리. 맞춤법? 그거 왜 지켜야 돼? 말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? 세 번째, 세 번째는 맞춤법이랑 좀 비슷한데 뭐? 금일이 언젠지 몰라? 금일이 금요일이라고? 약간 이런 반응 나오면 야 그런 거 몰라도 돼! 이제 어려운 말 몰라도 돼! 아무도 안 쓰는 거 알아서 뭐하냐? 사람이 존나 없어 보여.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리한테 서로 가져줬으면. 약간 사람들이 존나 공격적이라니. 모르는 X끼라서 공격적이고 알려준 X 존나 공격적이야.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. 알려주는 X가 공격적이라 모르는 애들도 공격적이 된 건지, 모르는 애들이 공격적이라 알려주는 애들이 공격적인지, 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이 문제긴 한데 그거는. 너 그것도 몰라? 와 진짜 X이다 이러면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X. 서로 이러고 싸우니까. 근데 우리 어린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은 어려운 말 몰라도 산데 지장 없다, 맞춤법 틀려도 산데 지장 없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은 너네가 끼리끼리 놀아서 그래. 근데 이거 팩트야. 이게 진짜 너무한 말일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개싼 팩트야. 보통은 잼민이들이 그러거든요. 아 어려운 말 몰라도 산데 지장 없더만. 이거? 넌 아직 잼민이라 그래. 니들이 놀아봤자 그냥 한두 살 형들이랑 놀잖아. 나가갖고 회사라도 들어가봐. 지장 준내만아 진짜로. 아니면 저는 사회 나간 대로 잘 모르겠는데요. 그거 진짜 끼리끼리 놀아서 그래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내 언행이 바뀌어야. 욕 줄여야겠다. 언행이 바뀌어야 수준 높은 사람들이랑 놀 수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욕 줄여야겠다. 내년부터 줄여보자. 나 지금도 상당히 줄이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. 습관성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거든.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. 3년 전 영상 봐봐. 진짜 개많아. 그냥 문장에 두 개씩 했다고. 그때는 왜 이렇게 욕 많이 함? 내가 좋아하는 방송들이 욕을 많이 했었어. 내가 보고 자라왔던 인터넷 방송이 야생 그 자체였어요 당시에는. 글쎄 방송만 켜지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. 아 뭔가 이게 일상에서는 말하다가 지금 욕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욕이 나가거든요. 근데 방송만 켜지면은 욕이 기본이고 지금 욕을 안 해야지 해야지 안 나와. 그 버튼이 바뀌어. 일상에서는 버튼이 눌러야 욕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버튼을 눌러야 욕이 안 나와. 방송이 문제라고. 아니, 방송을 지금 6년간 이렇게 했는데 잼민이들이 욕이 멋있는 줄 안다고? 그건 나 때도 그랬어요. 근데 그것도 진짜 없어 보여. 잼민을 싸울 때 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잖아요. 예시를 드는 걸 좀 할게요. 우리는 보통 아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잼민이를 때 싸울 때는 야 이 진짜 개 상스럽게 욕하거든. 자기 센 척 하려고. 쟤 상스럽게 욕하는 게 있어 센 척 하려고. 근데 그거 성이 돼서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. 세상에서 제일 없어 보여. 난 그거 진짜 너무 친구하기 싫어 진짜로. 욕을 안 해야 될 자리에서 욕하는 건 되게 없어 보여요.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집 아래 집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아, 아줌마 그러니까 이런 거. 아니면은 식당에서 뭐가 나오든 바퀴벌레가 나오든 뭐 지네가 나오든 외계인이 나오든 식당 아저씨가 따지는데 아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안 느껴져. 본인 화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구나. 하여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지금이야 친구들끼리 발 박으면 재밌게 놀겠지만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어른 돼서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향 모른다고? 그래 심심한 사과의 말씀도 모르는 거 보면 모를 수도 있겠다. 지향은 하는 얘기 아니에요? 야 그럴 수도 있겠다. 야 지 양은 하지 말라는 거고 지 향은 하라는 거예요. 아 맞아 나 진짜 웃긴 거. 야 유튜브 쇼츠 보다가 진짜 웃긴 거 봤거든. 남침이랑 부침이랑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. 그거 어떤 인간 강사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얘들아 똥침 하라면 똥침이지 손침이 아니고 똥침이잖아. 그건 교과서에 실어야 돼. 달력 30일 30일의 구별? 나 그거 아직도 요즘도 이발해라. 아 헷갈려. 비슷한 거 있어. 여러분들 태극기 그릴 줄 알아요? 못 그리는 애들 진짜 많을걸? 이거 헷갈리는 애들 있거든요. 목에 오 그래도 알긴 안 해. 야 2번 접었다. 들어봐요 여러분들. 너네 강원도 여행 많이 가봤지? 강원도는 산이 많죠? 그럼 왼쪽은 뭐가 많겠어? 아 바다가 많죠? 나 이렇게 외웠어 나는. 아 검검감리를 헷갈린다고? 너 혹시 검검감리란 말 몰라고 옆에라 얘기했니? 그럴 수 있어. 혹시 요거 색깔 헷갈린 친구들 있니? 뭐가 빨강이고 뭐가 파랑인지 헷갈린 친구들 있어?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바다 얘기했죠? 바다가 하늘에 떠 있으면은 공포영화죠? 안 돼요. 바다는 밑에 있어야 됩니다. 바다가 있으면 어떡해? 태양은 위에 있죠? 나 이렇게 외웠음. 아 북한 생각하라고? 아 빨간색이라? 지금 형 투르크메니스탄 국기 어떻게 그리는지 신기한 부분. 어떻게 생겼는데요? 이거 어떻게 그리냐? 못 그리지 않을까? 우리나라에 태극기 못 그리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요거는 진짜 못 그리지 않을까? 이 나라 사람들도 태극기 못 그리는 사람 진짜 많아. 길거리 나가갖고 아 근데 이거는 난리가 나겠다. 혹시 쇼츠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나가갖고 태극기 한번 그려보세요. 난리 날걸? 갑자기 그 드리면 못 그린 사람 진짜 많을걸? 그리고 댓글에 뿔난 사람들 개 많을 거야. 근데 이제 또 개 중에도 갑자기 드리면 못 그린 사람 존나 많을걸요?